인성의 고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의 고문은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배팅의 묘미라는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뭐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는 배팅인데 어떤 배팅의 묘미를 요즘 시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고문님, 어떤 배팅입니까? 예, 제가 최근에 요 시간에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실적 대비 좀 저평가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실적 대비 저평가 무조건 뭐 종목이 안 오르고 싸다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뭔가 이 실적이 좋은데 그동안 좀 소외된 종목 쪽에서 좀 찾아보자 그러고 거기서 매수 주체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 그러니까 뚜렷하게 매수 주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매수 주체가 변화가 있다든가 뭐 그런 어떤 그 모멘텀적인 그 기술적으로도 그래프가 바닥에서 찍고 거래량이 좀 늘면서 바닥을 찍는 모양 그런 쪽에서 어떤 종목을 찾는데 어차피 배팅이라는 것이 종목을 찾아서 잘 매매를 하고 타이밍 문제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에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매매를 하는 그런 어떤 배팅의 묘미를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성의 고문께서는 결국에는 배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투자를 과열되게 뭐 추격 매수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격에 낮아져 있는 또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배팅하고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 인성의 고문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뭐 종목은 강원랜드를 제가 선정해서 갖고 왔는데 이 이제 카지노 같은 것도 이제 배팅인데 카지노 관련주가 네. 우리나라에 네 개가 있어요. GKL, 파라다이스로 최근에 이제 시작했던 롯데 관광개발, 네. 강원랜드인데 앞에 세 개는 이제 외국인이 출입이 가능한 거고 내국인 출입 못합니다. 근데 강원랜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죠. 이 회사가 작년인가 재작년 뭐 입사 비리라든지 청탁이 참 뭐 국가 어떤 그 이제 공공단체에서 그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애를 먹고 뭐 주가가 하염없이 빠졌는데 네.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들어가는 카지노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관광객이 뭔가 이게 코로나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상당히 늘어났고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 회사들이 네. 많이 만조원 쪽에서 아직도 적자 유지인데 많이 축소돼 적자도 축소되고 흑자도 일부 나타나긴 했는데 실적이 완연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너무 안 좋은 쪽에서 이제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 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 그런 종목도 올랐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원랜드는 실적이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는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그 종목과 비교해서 상당히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실적도 괜찮고 나아지고 올해도 상당히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주가는 거꾸로 그 회사들이랑 반대로 갈까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제는 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카지노 회사가 보통 우리 세 개를 봐요. 실적을 비교해서 하나는 드라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돈을 칩으로 바꾸는 거니까 많이 바꿔야 거기서 많이 쓸 수 있죠. 매출하고 바로 연계가 네. 됩니다. 드라백이 있고 근데 홀드액이라는 게 있어요. 홀드액은 근데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든 개인이든 어느 쪽에서 많이 따는 거. 그러니까 이 승률이 높은 쪽에서 카지노가 승률이 높으면 홀드액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 수익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인데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카지노가 좀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홀드액. 그다음에 이제 콤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소위 사람을 그러니까 VIP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음식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통해 갖고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콤프 비용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세 개가 어우러져서 그 회사의 매출액이 형성이 되고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게 전부 다 좋아지는 쪽.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 드라백을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순현금 보유액이 있는데 네. 자그마치 2조 6천억이에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4천억인데 현금을 4조인데 현금을 2조 6천억. 시총의 65%를 현금 갖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게 회사가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런 형태로 갑자기 몰리지 않을 상황인데 내용 좋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다만 지난 4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영업이익이 1,187억이 나왔는데 4분기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갑자기 184억으로 뚝 떨어져 어닝 쇼크가 발생됐어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지나가면서 주가가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거 계속 진행될까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적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아주 급락을 했어요. 적자 4,300억이 났는데 2021년에 527억으로 적자를 상당히 줄였어요. 적자는 났습니다. 적자폭을 줄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176억.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매출액도 60%가 늘어났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작년에 한 2배 수준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드랍액이나 이런 것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고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코로나 이전에 평균 주가가 한 3만 원이었거든요. 퍼가 20배였어요. GK 파라다이스 퍼가 30배가 넘거든요. 근데 퍼도 한 20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 19,000원 대비해서 퍼가 13배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평가, 역사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는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봐야 되겠다. 다만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이 누적해서 거의 900만 주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외국인 매도하고 거기에 기관도 270만 주를 매도하는데 그걸 다 개인이 사요. 개인이 1,170만 주를 매수를 하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기관이 조금 매수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거의 줄인 상태예요. 오전에 오늘도 매수했다 조금 매도로 갔는데 거의 외국인의 강한 매도는 안 나오거든요. 개인들은 거꾸로 매수했던 걸 매도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손바뀜이 일어나고 바닥에서 올란다면 현재 가격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거래량 상당히 안 줄고 있거든요. 유지되고 있고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에서 올라 터닝하는 모습이었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만 8천원까지 전 고점인데 근데 작년 7월 가격대요. 목표가 2만 3천원인데 최근에 간단하게는 매물대가 들어오기 2만 3천원까지 1차 목표가를 갖고 매매하면은 결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팅의 묘매 또 공교롭게 강원랜드를 종목으로 주셨는데 관련해서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하지만 바닥을 찍은 포인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매수해도 좀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관희 부장께도 저희가 이 배팅의 묘미 키워드를 알려드렸죠. 이거 보시고 부장님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제주도가 떠올라가지고 예, 롯데관광개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롯데관광개발이요?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먼저 빠르게 오를 게 뭐냐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결국엔 중국인들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지금 카지노 세 업체 중에 GKL과 롯데관광개발이 중국인 비중이 좀 높은 회사고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일본 관광객 비중이 좀 높은데 뭐 GKL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용산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서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이제 GKL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도 뭐 적자였기 때문에 이제 올해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가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사업 부분 이제 카지노, 호텔, 그다음에 여행 이렇게 세 개 크게 사업을 갖고 있는데 세 개 사업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은 워낙 좋았고요. 여행도 좋아지고 있고 카지노는 이제 뭐 중국인들만 오기 시작하면 좋아질 텐데 작년도에 안 좋았을 때도 연말까지 해서 작년에만 한 홍콩에
한 7회, 뭐 그다음에 일본의 2회, 말레이시아의 3회, 이게 한 11월 달에 나온 리포트 얘기니까 결국에는 한 두 달 사이에도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한 12회 정도 운행을 하면서 네. 중국계죠. 중국계 관련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주 항공 노선 이제 오늘 기사 나 보셨겠지만 이제 제주도랑 중국이랑 항공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재개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보셔도 된다. 조정 최근에 잘 받았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가격 한 14,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뭐 바운딩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내국이라든지 뭐 항공편이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